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혁거세 신화와 신라 건국 설화에 대해 여러 해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몽이나 온조나 박혁거세나 신화의 비중이 더 크고 역사의 비중은 극히 작기 때문에 역사의 진실을 완전하게 알아내기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말이 되는 해석일 뿐 그 오래전 이야기를 낱낱이 알 수가 없습니다. 주몽이나 온조는 비중일지라도 역사의 기댈 여지가 있는데 박혁거세와 신라 건국기에 대해선 중국 측 기록도 별로 없고 박혁거세가 역사적 인물보다는 신화적 인물에 더 가까워지다 보니 주몽과 온조에 비해 더 역사적 베일에 감추어진 인물입니다. 먼저 박혁거세 신화부터 빠르게 스키밍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공간적 배경은 지금의 경주겠죠. 경주와 그 부근 어딘가에 양산촌, 고허촌, 진지촌, 대수촌, 가리촌, 고야촌 이렇게 여섯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여섯 개의 촌락은 처음에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는데 하루는 여섯 촌의 촌장들이 양산이라는 산에서 모여 여섯 부족을 아우를 수 있는 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 중 고허촌의 촌장 소벌공이 나정이라는 운물을 지날 때 말소리를 듣고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웬 백마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벌공이 다가가자 백마는 하늘로 사라져버렸고 대신 커다란 알이 있었는데 이 알에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니 바로 박혁거세죠. 박혁거세가 알을 깨고 나올 때는 몸에선 햇빛과도 같은 빛이 나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췄답니다. 소벌공은 박혁거세에게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나왔다고 성씨를 박씨라고 했답니다. 또 한 가지 박혁거세가 주몽과 온조랑 다른 점은 유일하게 그 안에까지 탄생신화가 있다는 겁니다.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온 바로 그날 육촌 중 이번에 고허촌 말고 양산촌에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어느 한 우물 앞에 두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이 광경을 본 한 노파가 아이를 데려다 키웠고 여자아이 이름을 아령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령의 입이 다길부리와 똑같았고 노파가 북쪽 시냇물로 씻기자 예쁘장한 사람 입술이 나타났다죠. 이렇게 박혁거세와 아령이 어느 정도 크자 둘이 결혼을 하고 각각 왕과 왕비가 되었답니다. 주몽이나 박혁거세나 둘 다 알에서 나온 난생설화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습니다. 부여의 금화왕은 주몽이 알을 보고 처음에는 유기했습니다. 주몽이 알을 훼손하려 한 거죠. 알에서 주몽이 태어나고도 대수왕자를 비롯해 금화왕의 왕자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주몽은 죽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부여를 어쩔 수 없이 탈출해 국가를 세웁니다. 반면 박혁거세는 처음부터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었고 최초 발견자인 소벌공은 박혁거세의 알과 그를 숭상했습니다. 박혁거세는 태어나고도 환영을 받았고 굳이 그 지역을 탈출할 필요 없이 그곳에서 나라를 세웠죠. 박혁거세와 아령 신화에 대해 역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문학적인 측면에서 신화적으로 분석한 국문학의 연구가 있길래 읽어봤더니 나름 흥미로워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박혁거세의 알이 나온 장소는 양산이라는 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정이라는 우물이죠. 양산의 양은 볕양, 즉 태양할 때의 양으로 하늘, 즉 아버지를 상징하고 나정이라는 우물은 땅, 즉 어머니를 상징한답니다. 문학적으로 신화에서 우물은 늘 자궁의 메타포로 쓰인다고 하더군요. 아령도 우물 옆에서 태어났잖아요. 더불어 박혁거세의 알이 나오기 전 희생된 존재가 있으니 백마입니다. 백마야 당연히 고귀한 존재이며 백마가 울면서 하늘로 올라갔고 그 자리에 박혁거세의 알이 있었다는 건 백마라는 신성한 존재의 위치를 지금부터는 박혁거세가 대신하겠다는 일종의 등가교환이라는 거죠. 새와 짐승이 춤을 추었다는 건 당시 백성들이 신분과 계층을 막론하고 박혁거세를 환영하고 그를 따랐다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아령을 보면 박혁거세와 달리 난생설어가 아니라 용이 전해주는 아이죠. 언젠가부터 용이 제왕의 상징적 동물이 되었는데 고대 원시사회에서 용은 주로 물의 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은 늘 농경 혹은 강력한 생명력과 연관되어 있죠. 아령의 입에 달려있는 달개 부리,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괴상하지만 신화에서 닭은 또 길조랍니다. 따라서 닭의 부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남다른 신적 존재로 태어났음을 상징하되 그래도 외관상 예쁘진 않으니 신의 물로 씻기자 사람의 입술을 갖게 되었다는 설정을 넣었던 거죠. 아령은 계속 물의 속성을 갖춘 수신의 인물로 캐릭터라이징 되어 있고 박혁거세는 빛, 알, 박 등 태양신적 이미지가 입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역사적 해석으로 넘어와 볼까요? 신화에서 남녀의 결혼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두 남녀가 대표하는 두 집단 혹은 두 세력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박혁거세를 발견한 건 육촌 중 고허촌의 촌장 소벌공이었고 용이 옆구리에서 아령을 낳은 우물은 양산촌이었으니 박혁거세와 아령의 혼인은 고허촌과 양산촌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4개 촌은 두 신성한 존재에게 무작정 충성을 맹세하고 고어촌과 양산촌의 지배를 받아들였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6개의 촌은 늘 화목하고 평화롭지는 않았고 이 시대 다른 지역들처럼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서로를 견제했을 것입니다. 결국 고어촌과 양산촌의 연합을 중심으로 나머지 4개 촌도 힘을 보태 하나의 큰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겠죠. 주몽은 부여로부터, 원조는 고구려로부터 왔다는 역사적 팩트가 있는데 신화에서조차 출처가 전혀 나와있지 않은 박혁거세는 대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북쪽이 어딘가에서 온 외지 집단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정확한 출발지를 알 수 없으나 북방이 어딘가에서 온 박혁거세는 진한, 즉 지금의 경상도 경주 일대로 내려왔고 그곳에서 고어촌의 소벌공과 연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어촌의 소벌공은 선진 문물을 가지고 북방에서 내려온 박혁거세를 필두로 내세웠고 더 나아가 양산촌과 동맹을 맺었던 거죠. 그렇게 나머지 4개 촌을 지배하에 두고 마침내 나라를 세우니 사루국입니다. 혹은 설아벌이라고도 하는데 이 표기법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글자 한자를 이용해 억지로 표기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실제 신라의 국명 발음은 사루, 사라, 소라, 신라 등 다양한 문서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 명칭들 중간에 무엇이었을 겁니다. 한국 고대 발음대로라면 아마 전부 비슷한 발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신라가 중앙집권화되면서 신라의 정부는 외교 및 행정적인 측면에서 공식적인 통일된 국가명이 필요했음을 느끼고 국가명 표기법을 신라로 공식화했던 거죠. 사로국을 건국하고 나서 사로국을 구속하는 6촌의 촌장들은 나중에 3대 유리 이사금 때 성씨를 하사받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적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충성을 맹세시키려는 의도였죠. 양산촌, 고어촌, 진지촌, 대수촌, 가리촌, 고야촌에게 각각 이씨, 최씨, 정씨, 손씨, 설씨, 배씨를 내렸습니다. 신라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이 6개의 성씨가 나중에 신라를 지탱하는 귀족들의 성씨라는 걸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와, 이 6개의 성씨 역사가 이렇게 유구하구나 가 아니라 아마 이 6씨의 성의 후손 들이 각각 성씨의 시조들을 신화한 후천적인 작업이었을 겁니다. 다시 박혁거세로 돌아와서 신라의 삼국의 왕들은 왕이란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부족장 개념으로 시작했고 왕이란 호칭을 쓰기까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의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로 부족연합체적 성격이 유독 강해 왕권이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더 미약했으며 두 번째로는 종교권과 세속권, 즉 재정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신라의 경우 우두머리의 재정 분리는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죠. 거서관과 차차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나 백제의 건국 집단은 전투 집단이었지만 박혁거세는 무속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서간이라는 호칭은 박혁거세만 사용했습니다. 거서간의 간은 유목민족들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칸에서 유래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혁거세가 북방에서 왔다고 추론하고 있고 또 주몽처럼 비슷한 구조의 난생선화를 띈다는 점에서 나름 설득력이 있죠. 신라의 건국 집단이 북방 유목민족과 어느 정도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다고 아무런 연계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혁거세라는 이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시조는 박혁거세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불근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혁거세의 혁자가 붉을 혁자거든요. 그럼 이 한자는 음으로 읽으면 혁이지만 뜻으로 읽으면 불구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박혁이란 뜻은 이 한자를 혁으로 읽지 말고 뜻, 불 혹은 불구로 읽으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마지막 글자 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자의 한자가 내세인데 고대 한국인들은 음과 뜻을 혼용했기 때문에 이 한자를 음차인 세가 아니라 훈차인 내로 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자면 신라인들이 글로 표기한 박혁거세에서 박혁은 박 혹은 불구로 읽었고 거는 음을 따와 그대로 거 혹은 구 마지막으로 세도 내로 읽어서 불구내로 읽혔다는 거죠. 물론 고대 한국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나마 불구내가 비슷한 발음일 겁니다. 아직 박혁거세 신화와 신라 초기 역사에 대한 분석을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는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